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 요리야, 요리야, 요리야. 아? 오늘은 아빠가 무슨 동화책 읽어줄까? 나 선녀와 나무꾼 이거죠. 선녀와 나무꾼. 선녀와 나무꾼? 아빠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인데 진짜 재밌어, 진짜 재밌어. 나 읽어도 그거. 그래. 아빠가 선녀와 나무꾼 읽어줄게. 자, 선녀와 나무꾼. 옛날에 나무를 베던 평범한 노총각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아유, 오늘도 나무를 캐러 가볼까? 벌써 20년째 부인도 없이 나무만 캐니까 너무 외롭다, 외로워. 아유, 오늘도 나무를 캐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후. 아유, 응차. 아유. 살려줘. 빨리 숨겨줘. 아,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세요? 사냥꾼한테 쫓기고 있어요. 빨리 어디 숨겨줘. 아유,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이쪽으로 들어가세요. 빨리. 외계 못해. 빨리. 네. 여기다 숨어 계세요. 나무꾼은 사슴을 숨겨주었습니다. 우와, 그러면 착한 나무꾼이 사슴을 도와주게 된 거네? 아이, 그럼. 그래서! 여보! 여보! 내려와서 나 좀 도와줘. 빨리 내려와. 아, 나 지금 요로로 책 읽어주고 있는데. 아이고, 빨리 내려와, 빨리! 에이, 중요한 순간인데 안 돼. 가지 마. 에이, 잘 꼬. 나중에 내가 와서 아빠가 와서 읽어줄게. 아, 싫어. 나 지금 듣고 싶단 말이야. 잠깐만. 그럼 삼촌한테 읽어달라고 하면 되겠다. 태태가. 뭐야? 태태가 여기부터 요로를 읽어주면 돼, 알겠지? 어? 이거 내가 왜 해줘? 나 바빠단 말이야. 아이, 그냥 요로를 읽어줘, 좀. 선녀와 나무꾼이야, 선녀와 나무꾼. 선녀와 나무꾼 읽어주면 돼. 알겠어. 아, 여보, 무슨 일이야? 아, 여기 불 좀 껴줘. 불 좀 꺼달라고? 아. 자. 에이, 귀찮아 죽겠네. 이 책은 선녀와 나무꾼이잖아. 요거 내용대로 읽으면 재미가 없는데. 내 멋대로 만들어서 읽어줘야겠다. 그럼 요로도 좋아하겠지. 요루야. 아빠는 바빠서 삼촌이 대신 읽어줄게. 어디부터 읽어야 되니? 빨리 그 나무꾼이 사슴을 도와줘서. 나무꾼이 사슴을 도와줘? 그러면은 삼촌이 더 재미있게 읽어줄게. 좋아. 이게 무슨 일이람? 자식. 뭐야, 형편없는 나무꾼 아니야? 안녕하세요. 제가 형편이 없다뇨. 내가 나무를 얼마나 잘 캐는데. 근데 예. 사냥꾼이신가요? 아, 전 당연히 힘이 넘치고 장한 사냥꾼이긴 한데, 근데 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요? 네, 그게 무슨 네. 제가 딱 눈앞에 제가 멋진 사슴을 딱 한 마리 찾았는데요. 멋진 그 사슴을 제가 눈앞에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아, 사슴을 쫓는 중이셨군요. 네. 아, 제가 근데 사슴은 못 봤고 루돌프는 봤는데. 루돌프요? 네, 코가 빨간 루돌프. 그 루돌프는 또 어디 갔습니까? 루돌프요? 아, 그 루돌프 아까 그 산타 할아버지랑 약속이 있다고 저기 하늘 위로 올라가던데요. 하늘 위로 올라갔다고요? 네네네네. 그 내가 반드시 잡고 말 거야. 짜식을 그냥. 하늘에 나야죠. 말도 안 돼. 루돌프씨! 루돌프씨! 네, 여기 사냥꾼이 도망갔어요. 아유, 다행이네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루돌프세요? 코가 빨개요? 아니요, 그냥 저는 평범한 사슴입니다. 근데 코가 왜 빨개요? 단지 감기 걸렸을 뿐이에요. 아이, 감기 걸리셨어요? 이럴 수가. 네, 감기입니다. 아, 예. 저 사냥꾼 녀석 진짜
아무튼 이렇게 숨겨주셨어서 감사했습니다. 아, 근데 정말 그러면... 근데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네, 네. 혹시 꽃사슴이세요? 아, 이걸 또 어떻게 알아보시고? 네, 제가 바로 그 꽃사슴입니다. 아, 절대 꽃사슴으로 안 생겼는데. 아, 아무튼 뭐, 예, 안녕히 계세요. 아, 어쨌든 다행입니다. 아요. 아, 다행이네요. 예. 아, 근데 꽃사슴 씨. 예. 예, 왜 그러시죠? 아, 다름이 아니고, 아, 저도 그 고기가 먹고 싶네. 아유, 이거 도끼로 이걸 먹어버릴까? 아유, 도끼로 이걸, 아유, 고기를 꽃사슴 먹어볼까 오늘? 아유. 아이고, 숨겨주셨으면 제가 보답을 해드리는 게 인지상정이지요. 아, 그죠. 내가 숨겨줬으면 보답을 해줘야죠. 네. 아, 그죠. 해드리고 갈려 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뭐 요즘 뭐 원하시는 거라도 있으십니까? 아, 제가 사실 말이죠. 제가 벌써 20년째 나무를 캐고 있는데, 나무를 이렇게 캐고 있는데 너무 외롭네요. 네. 아유, 부인도 없고. 아유. 아, 그건 저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다뇨. 그럼 만들어 와야지. 여자 소개 좀 해주세요. 여자 소개 좀. 네, 여소 좀.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아, 맞다, 맞다. 그게 네. 있었구만. 제가 좋은 소식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이요? 네. 그게 무슨 소식이지? 아, 저기 네. 앞에 폭포 보이시나요? 폭포? 아, 저기 엄청 그 폭포가 있는 건 알고 있죠? 그렇죠. 사실 저 폭포에 매일 밤 12시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을 합니다. 선녀들이 내려와서 목욕을 한다고요? 아이, 이 사람은 변태네. 저는 제가 그 몰래 그 알몸을 훔쳐보라는 건가요? 전 그런 짓 안 합니다. 아, 네. 그게 아닙니다. 예. 선녀들이 자 하늘에서 오르고 내리락 할 때 사실 날개 옷을 입습니다. 날개 옷. 아, 날개 옷. 네, 네. 그렇죠. 그런데 목욕을 할 때는 옷을 벗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치. 그 날개 옷이 없으면 날지 못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녀들이 목욕할 때 조용히 가서 날개 옷을 하나 가져오면 선녀 중 한 명은 날아가지 못하고 그쪽과 짝을 맺게 될 겁니다. 아, 좋은 생각이야. 아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날개 옷을 훔쳐서 선녀가 집에 못 가게 한 다음에 나의 부인으로 삼으라는 거지. 아, 근데 혹시 선녀 이쁜가요? 예, 예쁠걸요? 아마도. 예쁘다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아, 그러면은 밤 12시까지 폭포 앞에서 기다리자고. 여기가 폭포인가? 여기 폭포가 있다. 무슨 말로는 여기 12시에 선녀가 내려와서 날개 옷을 벗고 목욕을 한다 이거지? 그럼 난 그 날개 옷을 훔치고 그 날개 옷으로 이제 날개 옷을 가지고 있으면은 선녀랑 결혼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인가? 이제 12시가 되었는데 선녀가 내려올 시간이 되었는데 선녀다. 아, 밤 12시고 주위에 사람 없나? 체크 없군. 지금 이 하늘을 날 수 있는 날개 옷을 딱 벗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놓고 이제 목욕을 해야지. 아, 이때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어우, 시원해. 어우, 12시라 그런지 물이 아주 차갑네. 아유, 생각보다 아름다운 걸. 저 선녀 옷을 빨리 훔쳐서 나의 부인으로 만드는 거야. 자, 몰래 달아나기 달아나기. 아유, 너무 추워가지고 더 이상은 못 씻겠다. 빨리 옷 입고 빨리 올라가야지. 아유, 추워. 뭐야? 내 날개 옷! 내 날개 옷이 어디 갔지? 그게 없으면 하늘로 날아갈 수가 없는데? 어떡해! 콕콕콕콕콕콕콕콕 선녀! 너가 목욕하는 모습을 다 모두 훔쳐봤다. 자, 이 날개 옷을 가지고 싶나? 가지고 싶은데? 그러면 나와 결혼을 3년 동안 해주면은 이 날개 옷을 주고 너를 집에 보내주도록 하지. 마! 아! 너 이 변태 녀석이 뭐라고 한 거야? 형이 안 내놔? 잠시만요. 가만히 있어. 아, 잠시만. 안 되겠네. 동화체 내용은 이런 게 아닌데 잠시만요. 동화체 내용이 어쨌든 내가 알바야? 안 되겠다. 변태 녀석을 신고를 해야겠어. 어휴. 찌찌. 아유, 경찰서다! 여기 변태가 최우수 남자 쓰냐!
아 여기 여기 그 아 여기 이마 아래서 제일 높은 그 뭐야 폭도꽃 아니 폭포 꼭대기 있잖아요 여기 아 제가 잡아놓을 테니까 빨리 와서 이 녀석 좀 잡아가세요! 아 이럴 수가! 아이 그런 게 아니고요 아이 살려주세요! 아이 뭐 살려줘 이 변태야 경찰 아저씨 아 저 사람이 나 목욕하는데 막 지켜보고 막 훔쳐보고 그걸 비밀로 이제 내 옷까지 훔쳐가지고 뭐 뭐라 그랬더라 하여튼 뭐 변태 같은 짓을 했어요 아이, 저는 그냥 선녀 옷을 훔치고 결혼하고 싶었을 것뿐이었다고요 와 이거 완전 변태네 아저씨 저는 이 사람이 깜빡이 가든지 아니면 합의금으로 한 100만원 정도 내뱉을 때까지는 용서 못해요 아 그냥 사슴이 알려준 걸 했을 뿐인데 아 정말이에요 피한테 아이 그러면 이게 여기 100만원 여기 이거라도 네 정말 죄송했습니다 100만원? 아저씨 이제는 된 것 같아요 난 이제 하늘로 갈게 에이, 이럴 수가. 뭐 쓰고 변태 쓰고. 야, 내가 변태라니. 그 녀석이 뭐 쓰고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100만 원을 나한테 주더라고. 아, 이것도 이거 돈 벌기 이렇게 쉬워서 되나요? 일단 나무꾼도 사슴 쫓아가는 연기 잘했어요, 여기. 아, 35만원 아, 그리고 사슴도 아주 연기 잘했어 여기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누구 등쳐먹을까 아 다음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오 선녀랑 사슴이랑 사기꾼 한패였구나 맞아 그렇게 된 거야 선녀랑 나무꾼 아이 나쁜 녀석들 이야기지 아이 태태기가 요루한테 책을 재미나게 읽어주고 있을러나? 그렇지 아빠 선녀랑 사슴이랑 사기꾼 한패였어 완전 나쁜 사람들이었어? 어? 그게 무슨 소리지? 선녀랑 사슴이랑 한패라고? 야 태태가 너 도대체 뭘 읽어준 거야? 어? 아이 동화책은 너무 유치하고 재미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내 멋대로 지어내서 읽어봤지 네 멋대로 지어내서 요루야 절대 선녀와 나 사슴은 절대 나쁜 애들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애들이야. 사기를 쳤는데 나쁜 사람들이지 나 그 정도는 안다고 야, 도대체 어린애한테 도대체 어린애한테 도대체 뭘 읽어준 거야 야 아이 진짜 현실을 알려줬을 뿐이야 현실이라니